그런데 이 마피 거래에서도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좀 급한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피 거래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사기 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이 꽤 있는데, 분양권 거래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그걸로 객관적으로 뭐 권리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좀 불분명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뭐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매물에 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뭐 채무가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등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양권 거래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문제예요.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는 곳에서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보통 이제 떴다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는 단지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중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서 많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게 그나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이제 거래를 유도하면 괜찮은데,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서 거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보통 분양권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건 잔금 지급 전에 이루어지는 거라 가지고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매도인인 수분양자가 지급한 뭐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있다거나 옵션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하고 잔금은 또 매수인이 납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분양 계약서만 확인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분양자 명의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분양권 거래에서는 뭐 이런 위험성이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피 거래로 한번 돌아와서 보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피 거래는 반대로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도인들이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입주 시점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먼저 빨리 입금을 해주면 내가 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급하니까 일단 돈을 입금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양자 명의 변경을 안 하고 매수인이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인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분양회사에서 잔금을 내라라고 연락이 오면, 이제 분양 그권을 이미 전매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분양자 명의 변경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수인한테 돈은 돈대로 뜯기고, 그리고 이제 그 분양권 시세가 낮아져서 거기에 따른 손해는 또 손해대로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피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지금 대구인데요. 대구에서는 이런 피해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분양자 명의 변경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좀 막으시려면 일단 아무리 급해도 매수인한테 돈을 먼저 지급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자 명의 변경하면서 동시에 이제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이제 반대로 마피 거래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분양권 거래여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일부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분양 사무실에 매도인이 정당한 수분양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분양 계약서 원본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분양권 거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바로 분양계약 해제죠. 그래서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주택보다 사정이 더 좋지가 않다 보니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이제 높은 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신 사례들이죠. 사실 뭐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 계약 해제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분양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은 사실 특별한 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분양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사실 공사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입주 예정일 못 맞추는 곳들 많거든요. 그래서 분양계 해제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지났는데 입주가 안 되다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중도금 무이자 대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뭐 안 된다거나 뭐 이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자 지원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양받은 뭐 상가 같은 것들이 실제 분양계약 당시의 정보랑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안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기둥이 있다거나,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이제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인데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이제 거기서 영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상가로서 뭐 어떻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하자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뭐 상가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상가가 아예 가려져서 밖에서 보이지가 않는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기사에 나온 사례이기는 한데 복층으로 광고를 했는데 막상 분양받아서 입주를 해보니까 그냥 다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건축법상으로는 다락이라는 개념만 있죠. 그래서 복층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다락은 이제 층고가 1.5m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복층 공간이다, 이거는 건축법상으로 사실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부는 아주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서 1.5m 이하로 층고를 일단 맞춰서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 받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부숴서 다시 이제 복층처럼 만드는 뭐 그런 이제 편법적인 이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이제 원상회복 그 처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건축주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자가 좀 존재한다라고 하면 분양계약 취소나 해제를 또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죠. 예, 만약에 사실 너무 비싼 가격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분양계약 취소나 해제가 가능한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이 되더라도 사실 분양대금은 대출 통해서 다 내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보통 수도권 신도시 상가 이런 데들도 보면은 1층 작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거의 10억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분양을 받으실 바에는 뭐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선택지를 한번 보시고,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 뭐 일부 손해를 보시더라도 취소나 해제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다른 데 또 투자를 하셔서 좀 그 손해를 만회하시는 게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가나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물론 이제 좋은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할인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셔도 좋겠죠? 근데 이제 다만 뭐 이런 분양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자금을 확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바로 이익을 내는 구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시장이고요. 이미 몇 군데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들을 좀 법적으로든 뭐 사실상으로든 빨리 해결을 하시고 자금을 일부 회수를 하셔서 더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셔서 손해를 만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